무당 방송 보고 막 집에 가보면 별의별 짓을 다 해놨어. 또로 뭐 움직임이 없고 매매운이 없는데 막 비방을 그냥 골청계를 갖다가 다 쑤셔 박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이거를 해보세요 저거를 해보세요 했는데 안 돼. 좋은 소식이 분명하게 올 거예요.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비방도 여러 가지잖아. 나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고 유튜브가 선생이 돼갖고 유튜브가 어떤 정보력이 되게 좋다 그래서 다들 유튜브 보고 무당 방송 보고 막 집에 가보면 별의별 짓을 다 해놨어. 근데 너무 비방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. 근데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뭐 손님들한테 이거를 해보세요 저거를 해보세요 했는데 안 돼.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해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사주로 보고 이 사람이 팔릴 기운이 돌아야 돼. 운이 뭔가가 기운이 붙어야 이 비방을 했을 때 빨리 그거를 좀 더 빨리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지. 또로 뭐 움직임이 없고 매매운이 없는데 막 비방을 그냥 골청계를 갖다가 다 쑤셔 박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거는 팔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.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겠고 팁을 준다라면 우표 있죠. 우표 손쉽게 우리가 살 수 있잖아. 14장을 사세요. 그러니까 밖에다가 문 밖에다가 7장을 붙이고 안에다가 7장을 붙이는 거야. 우표를 손쉽게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집이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우표를 사갖고 와서 우표에다가 7장 밖에다가 안에다가 7장 그렇게 좀 해보세요. 뭐 전세든 집을 매매 파는 거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들 뭐 안 빠지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돼요. 뭐 월세도 뭐 안 나가거나 자꾸 월세가 까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해보면 좋은 소식이 분명하게 올 거예요. 그럼요. 뭐든지 기운에 우리가 사업도 기운의 운이 있어야 승승장구하는 거고 집도 매매 운이 우리가 있으려면 사람이 와야 되잖아. 기운 운이 있어야 오는 거지. 뭐 많잖아. 뭐 과일이라든가 내가 저 옛날 방송에는 뭐 100가지 성을 써서 붙여라 라는 얘기도 했어요. 뭐 우리가 이제 예방법이 참 많아요. 뭐 나가는 거, 뭐 집을 뭐 안 팔리게 하는 거, 뭐 또 땅에다 묶는 거,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. 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으니까 우선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야. 그게 돈 안 들이고 큰 돈 안 들이잖아. 이건 일반인들도 해도 큰 지장이 없지.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부적을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. 같이 하는 게 빠르죠. 그래서 이 비방을 조금 하고 싶다. 진짜 집이 안 나가고 안 당하는 분들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뭐 상업주대든 뭐 매매 운이잖아. 뭔가가 지금 정말 안 팔리고 안 된다 할 때는 제가 지금 이거 알려주는 방법을 조금 손쉽게 타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한 거를 했으니까 부적을 조금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.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셨죠? 네. 자,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